네, 안녕하세요. 화이입니다. 오늘 동영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난초는 온시디움 판타지아입니다. 요즘에 시중에 가면, 학원에 가면 많이 보이는 난초입니다. 국내 교배종인지 해외 교배종 뭐 수입해다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, 저희 집에 온 지는 한 3년 되었고요. 한 3년 되었는데, 꽃 되게 화사하게 봄 되면 이 정도로 달고 있습니다. 매년. 향기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꽃이 작지만 이렇게 단체로 왕창 피니까 되게 존재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굴피가 아니고 이게 아카시아 껍질인데 아카시아 껍질이 썩기 쉬운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큼 안 썩고 있다란 말은 이걸 되게 말려 키웠다라는 얘기겠죠. 한 일주일에 여름철에도 그렇게 물을 자주 주지 않고 일주일에 진짜 한 번, 겨울엔 2주에 한번이 정도 주는데, 그러니까 뭐 아카시아 안 썩었겠지만,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대공 안쪽에 보면 대공이 쪼그라들었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잘 있습니다. 요 품종의 단점이 뭐냐 하면, 요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소갈머리 빠지듯이 한 3년 묵었지만 이파리가 똑똑 떨어집니다. 요게 요 품종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요게 제가 병증이 있는 것 같다고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,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반점도 이렇게 있고요. 특히나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히끗히끗 날리는 것들은 바이러스 증상의 가능성이 높아서, 보통 나 집에 취미가들은 이런 것들을 폐기 처분해버리는데, 잎에 여러 군데 히끗히끗합니다, 보시면. 여기도 그렇고. 하지만 꽃이 작아서인지 이게 정상 개화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인데, 꽃이 그렇게 뭐 이상하게 폈다라든가 기화가 핀다라든가 꽃 색깔이 탈색된다라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단지 바이러스라든가 병증이 다른 데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은 항상 분리해서 그냥 분무질만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쁘지요? 그래도. 예. 온시디움은 요거 말고 다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 옆에 바로 옆에 보면 복년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온시디움 요거에 비하면 되게 꽃이 작고요, 사이즈도 작고 하지만 나름 꽃필 때는 아주 매력이 있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도 꽃을 많이 달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제가 창가에다 이렇게 여기다 키웠었거든요. 그래서 꽃을 좀본것 같고 올해는 테스트로 햇빛이 그닥 들지 않는, 보시면 요쪽에 인공조명 아래에 요 브라사볼라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키웠었거든요. 요쪽에 키웠었는데, 이쯤에 키웠었는데, 여름 되면 햇볕 하나도 안 들고요. 겨울 되면 이렇게 한두 시간 잠깐 들어오는데, 거의 얘는 인공조명발로 살았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. 그런 거 봐서는, 물도 거의 적게 먹고, 꽃도 많이 달고,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한 12도 정도 되는데 겨울 되면 그 정도 환경에서 꽃 피는 거 보면 처음 난초 접하시는 분들이 키우기는 아주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. 네. 요것으로 동영상 기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화이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